쉽고 재미있게 만드는 쿠키 만들기를 밀가루가 아닌 점토로 즐긴다는 현장. 지금 바로 소개합니다. 이 제품은 독일의 평범한 한 아빠에서 만들어진 세계 최초의 먹는 클레이입니다. 현재 유럽, 북미, 호주, 일본 등 35개국에서 사랑을 받고 있는 제품인데요. 네 가지 색상의 파우더를 가지고 엄마와 함께 아이들이 함께 반죽하고 만들고 결국에는 쿠키로 구워 먹을 수 있는 세계 최초의 신개념 제품입니다. 그렇다. 밀가루가 아닌 점토로 즐겁게 쿠키를 만든다는 것. 이 점토는 천연 재료를 사용한 제빵용 식품으로 만들어져 오물조물 점토놀이 가능하고 구워 먹을 수 있는 간식거리로 아이들에게 인기 만점. 잘 반죽한 점토 위에 깜찍한 나비 모양 찍어내주고. 아니, 이건 또 뭔가요? 연말이야. 네 가지 색상의 천연 원료 파우더는 스스로 반죽하고 만드는 신개념 아이템으로 아이들의 창의력을 길러주는 미술교육 제품으로 각광받고 그 인기 고공행진 중이란다. 해습을 비롯해서 8가지 국제적인 기준을 통과했고요. 모든 원료부터 재배 과정 그리고 친환경 플라스틱으로 포장되는 그 과정까지 모두가 독일 안에서만 제조된 제품입니다. 오븐에 구워낸 쿠키는 모양도 군침 도니 그 맛도 색다르다. 맛있어요? 네. 이야, 그거 참 신기하다. 저희 아이들이 클레이놀이를 많이 하는데요. 아이들이 또 이런 거 혹시 입에 넣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. 근데 요 제품 먹어도 안전한 식품이라고 하니까 많이 안심이 되네요. 색다른 쿠키 만들기는 앞으로도 꾸준히 사랑받을 전망. 교육과 놀이와 식품적인 안전과 맛을 종합적으로 추구하는데 그 쿠키 만드는 과정을 저희가 항상 엄마들에게 교육 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입니다. 기대할게요.